20세기와 21세기 초는 석유 에너지 확보에 많은 자본과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경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죠. 석유가 곧 고갈된다는 석학들의 말에 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아끼자는 교육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보다는 하얀 석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세계는 하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한국도 참전했습니다. 이제 곧 고갈된다는 석유는 새로운 유전이 발견이 되고 시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장량이 해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마저 좋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대중들이 믿지 않는 실정이죠. 고갈된다는 석유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여전히 중동 국가들은 이 석유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 대신 또 다른 자원이 부상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입니다. 리튬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배터리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여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고 현재도 효율성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덩달아 리튬의 가격도 4배 이상 폭등하면서 4차 산업에서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리튬 확보가 우선순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인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시장으로 차지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가 중국산일 경우 미국 판매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리튬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 있는 지하 자원 하나 없는 국가이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배터리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 8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 팔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줄이고 새로운 리튬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에 위치한 여모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자원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급제동 걸리면서 핵심 광물 확보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자원 부국이지만 경제 제재를 받는 중이라 러시아와는 거래하기가 힘들고 멕시코의 경우 리튬 개발을 국유화시키면서 자국의 자원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확보망을 구축했다고 해도 글로벌 상황, 타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해외 자원 공급망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자원 빈국을 면하기 위해서 국내 휴폐강이나 해저에서 핵심 광물과 희귀금속 탐지를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지질연은 AI와 드론 등을 이용해서 국내 광산과 지질, 해저를 다시 한번 탐사하면서 자원 발굴에 다시 한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 울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열은 이평구 지질연 원장은 작년에 우리나라 광산을 조사해보니 6곳 정도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울진이고 올해 안으로 매장량 평가가 끝이 납니다. 광산 탐사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해 사산화 리튬과 리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선물로 만드는 기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리튬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평구 원장은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실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발언에 신뢰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폐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리튬 확보 기술 역시 개발에 성공했다며 소개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재활용 연구 사업단을 만들어 천억 규모의 연구를 10년간 수행했습니다.
폐 배터리에서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95.8%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100개의 폐 배터리에서 재활용 기술을 통해 95개의 새 배터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자동차가 서울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엄청난 양의 폐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리튬 자원 빈국에서 부국으로 바뀌는 시점이 다가올 거라 생각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